카이스트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가 요즘 전용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최기훈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가 1인용 스쿠터를 타고 교정을 달립니다. 이른바 휴보웨이로 앞이나 뒤로 자유자재로 갈 수 있습니다. 휴보를 위해 만든 전용 자가용은 시속 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시속 1.5km 수준으로 느린 휴보에게는 빠른 발이 생긴 셈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의 아시모를 따라잡고 있는 휴보는 이미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까지 진화했습니다. 아시모보다 느린 걸음 속도는 전용 자가용으로 극복한다는 것이 휴보 연구팀의 전략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동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휴보한테 가장 적합한 이동수단으로 휴보웨이를 생각하게 됐고. 휴보는 최근 사람 얼굴과 표정을 흉내내는 등 인간과 보다 친근한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형 로봇을 꿈꾸는 휴보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